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했는데 국내 증시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앞으로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질 이슈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어지는 시장의 어떤 단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는 일단 어떤 공격적으로보다는 시장의 분위기 확인하는 단계가 조금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을 한다. 여전히 되는 종목들은 사가야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서 일단 오늘 빨간펜 시간에서는 그동안 좀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화 요인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 통신주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어떤 중장기적인 시각은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한번 또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신주를 바라볼 때 코스피 지수와 어떤 흐름을 보여줬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지수의 흐름 대비해서는 일단 통신 장비주나 통신주들 일단 힘을 내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 한 또 2월 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지수의 흐름들은 그래도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통신주는 일단 그에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통신 장비주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지난번에서도 통신 장비 관련된 5G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부진하게 기대감을 좀 많이 낮추시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통신사 입장 쪽에서 통신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또 최근에 봐야 될 부분들이 5G 관련된 가입자 수겠죠. 일단 5G를 상용화시켜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가입자 수가 따라오기 시작해야 실적의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전망은 지금 같은 기조 흐름도 올해 한 4분기 정도 같은 올해 말 같은 경우도 일단 여전히 증가세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1, 2년 동안은 여전히 계속 강한 가입자 수의 증가세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단말기에 대한 변화겠죠. 단말기가 신제품이 나오는데 5G 중심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 뭐 대리점이나 어떤 흐름을 가셨을 때도 5G 폰 사시죠. 지금 이제 LTE는 아닙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단말기가 변하는 현상 때문에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RPU라고 그러죠. 그 매출액 1인당 매출액과 관련된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SKT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가 5G가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 흐름들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게 지금의 앞으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동향을 봤었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700만 명대로 거의 2배 가까이 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쪽도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5G 기반으로 통신사가 신규적인 수익을 창출할 걸로 일단은 기대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B2C 관련된 쪽으로 지금 좀 더 확대된 쪽으로 보았을 때는 소비자 입장 쪽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게이밍이나 뭐 AR, VR 쪽 이쪽의 활성화가 또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B2B 관련된 쪽은 지금까지 투자를 못하고 있는 쪽이죠. 뭐 28GHz 같은 고주파 쪽에서는 IoT나 뭐 커넥티드카,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까지 통신 쪽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기대감만 가지고 대응했다가 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거기서 더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변화가 안 나오게 되면 거기로 끝이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표적인 이런 만약에 단가가 높을 수 있는 부분들 B2B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이쪽도 통신사 입장 쪽에서 어떤 수익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로 확인되는지가 가장 또 필요하다는 쪽에서 일단 너무 기대감만 보기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게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흐름을 봤을 때 또 하나 통신주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통신 즉 통신을 관련된 쪽을 투자를 해서 어떤 요금을 받는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 미디어 쪽까지도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가 너무나 아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그냥 둘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IPTV라든가 기존의 종합유선방송 이쪽 사업자들이 변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대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넷플릭스가 워낙 저 같은 경우도 케이블 TV 안 보죠. 그냥 넷플릭스 TV로 TV와 연결해서 그냥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이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지금 연합이 돼 있죠. 거기다가 또 LG유 플러스는 CJ 헬로비전과 연합돼 있고 현대 HC에는 KT와 그래서 지금 이런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와 IPTV를 합쳐서 덩치를 키워서 이 넷플릭스에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미디어 쪽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
쪽인데 마찬가지로 기대입니다. 이쪽도 확인을 해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배당 쪽은 당연히 기대감은 높습니다. 근데 특히 SK텔레콤 4%대, LG유플러스 거의 4%대 육박, 그리고 KT가 이번에 배당을 많이 줬습니다. 실적이 회복되는 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배당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를 통해서 실적이 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실적도 그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답게 배당도 높이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까가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쪽에서만 한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과연 배당을 많이 줄 만한 실적을 보여준 통신사가 어딜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통신 장비주인데요. 얘기가 드리기에 좀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뷰를 바꾸고 싶지는 않은 상황들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 쪽에서는 통신사가 투자 지연되어 있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못한다는 핑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계고요. 게다가 또 고주파 영역은 지금까지 3.5기가 쪽만 한정돼서 투자를 했고 이쪽도 확대를 못 시킵니다. 이 정도만 하면서 이제 명목을 유지하는 상황 쪽에서 뭐 얘기했던 28GHz는 거의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정부는 안 할 거면 반납해라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죠. 이쪽으로 그냥 B2B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쪽인데 그래도 주파수 경매 쪽에서 돈을 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통신 장비주 입장 쪽에서는 부담감이 높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해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각국이 이제 코로나19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의 하나의 방향으로 5G를 많이 투자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작년에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을 한 8조 원대 수주를 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였다가 만약에 다른 통신사도 수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지금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 수주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조명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되면 여전히 화웨이가 32%대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제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견제하고요. 그 밖에 나머지 에릭슨, 노키아, 뭐 ZTE 이런 쪽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워낙 에릭슨과 노키아는 과거 LTE 때부터 명성이 높은 통신 장비 쪽의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뚫고 싶어도 여전히 이 강한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 기대감을 높이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주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보다는 수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관련된 통신 장비주들 여러 가지 회사들 다 아시는 회사들인데 그나마 좀 다양하게 된 쪽으로 차라리 노키아나 에릭슨 쪽이 좀 더 속도가 나게 되면 이쪽에 영향권이 있는 OE 솔루션이나 RFHIC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5G 통신 장비 쪽은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응만 생각하자.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아직까지도 비쌉니다. PR 20배 이상씩 되는 이런 고평가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낮추자는 얘기 다시 한번 꼭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통신사 중에서는 KT가 가장 탑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도 영업이익이 가장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낮게 반응을 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PR 9배 수준, 배당 수익률 5%대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너무 소외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올라온 가격대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3만 원대 근처까지는 중기적으로 하면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배당 쪽을 실적 회복들이 챙기는 실적 회복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쪽을 한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신주와 통신장비주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봤는데요.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무래도 너무 긍정적인 쪽보다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